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는 약 엄청 신기하면서도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는 개구리인데요. 자 짜잔. 와 이 친구는 뭐 낙엽도 아니고 뭐 감자떡도 아니고 뭐냐. 자 우선 이 친구들은요 이름은 바로 피파피파 개구리라고 합니다. 우. 자 우선은 외모만큼이나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, 저도 역시 신기합니다. 이 친구들은 남미에서 왔어요. 남미 아마존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, 이 친구 생김새 보시면은 자 눈은 있는데 시력이 거의 없고요, 귀랑 혓바닥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. 자 이거 보세요. 자 굉장히 독특한데 살이 굉장히 약간 홍어같이 미끌미끌하고, 우와 이렇게 만지니까 안에 뼈가 만져져요. 근데 얘네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하게 번식을 하는데요, 컷 배에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수컷이 다시 암컷 등에 붙여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등에 수정을 해서, 자 화암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자 잠깐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, 자 이런 식으로 알을 등에 붙여서 알이 올챙이가 태어나면 어미 등에서 태어나서 꼬박꼬박하고 개구리로 등에서 어미 등을 찍고 나온다고 합니다. 굉장히 독특하죠?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처럼 앞에 발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고 슈슈슉 해서 먹이를 먹는다고 해요. 어미 등에 알을 낳고 어미 등에서 개구리가 돼서 새끼들이 나온다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. 감자떡 같다.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총 6마리가 있는데 제가 진짜 번식에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고요. 오오오. 제가 지금 6마리가 있는데 제가 번식도 직접 해볼 예정이에요. 자 친구들도 들어가자. 우와 색깔도 다르다 조금씩. 오오오 헤엄치는 거 봐. 야 한 마리 더. 우와 자 짜잔. 생김새 보세요.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딱 낙엽이랑 아프리카 발톱이랑 또 반반 섞어놓은 느낌 이런 식으로 듭니다. 이 친구들 모기유충 주면 엄청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줘볼까요? 오 방가르 방가르 불진 않겠지? 오오오오오야야야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. 자 탄력이 장난이 아니고 엄청 건강합니다. 자 이 친구들은 남미 쪽 그러니까 미국 유럽 쪽에서 굉장히 애완용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, 수명은 약 10년 정도고 10에서 17cm까지 커집니다. 근데 암컷 수컷 구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 6마리를 데리고 있어요. 여긴 5마리 있고 1마리 더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번식하는데 키워보려고 합니다. 자 우선 제가 한 마리를 꺼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야, 이 등에 어떻게 그 알들이 파고 들어가서 개구리가 되고 하는지 진짜 굉장히 의문입니다. 오 굉장히 독특한 친구. 이야 이 친구들은 아직 애기 같은 느낌이에요. 어? 근데 손에 올려놔도 가만히 있네.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네요. 죽은 척을 하는 건가? 어쨌든 이런 애완동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아 귀여워. 보면 볼수록 약간 귀염상인 것 같고 번식 방법은 좀 신기하고 혐오스러울지 몰라도 보면 볼수록 약간 귀염상인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 제가 추후에 먹이고 좀 사육장 꾸미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워. 자, 참고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데 여과기랑 살아있는 수초, 그다음 소일 등등 해서 좀 사육장을 좀 이쁘게 꾸며줘야겠네요. 자, 오늘은 임시 사육종으로 투입. 이야, 귀엽죠? 귀여워. 나만 귀여운가? 어쨌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
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친구들 먹이 먹는 거, 사육 좀 꾸며주는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와.